최근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이 운행 도중 멈추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찾겠다며 자체 긴급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에 함께 참여한 김포시의회 김인수 부의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죠.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포시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인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김포 골드라인 관련해서 사고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우리 김포 도시철도가 계속해서 고장으로 인해서 이제 운행이 중단되고 뭐 차량 떨림이 다시 뭐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우려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사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겠지만은 14일 김포시에서 현장수사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원인 어떻게 지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그 회의는 어떤 사고의 원인과 어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기본 도시철도가 무인 운행 시스템이다 보니까 무인 운행 시스템에서의 사고 시에 이제 승객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계획은 이틀 정도로 돼 있었는데 오늘 마무리하고 서면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조언을 받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시민의 눈을 대신해서 이번 점검에 참여를 하신 만큼 점검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시승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사고 났던 부분들, 아도의적인 측면들을 직접 저희들이 이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부품 교환을 통해서 보완이 됐는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차량 같은 경우, 이제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문의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이제 장기간이 걸린다는 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문제점을 갖다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 이런 아쉬움으로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김포시에서도 사후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은 어떤 철저한 정비 점검을 통해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철도 노조 쪽에서도 이제 인력 확보를 꾸준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절정한 어떤 인력 확보를 통해서 이러한 점이 이제 보완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포시는 위탁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현재 김포 도시철도가 이제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김포시가 이제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운영사에다가 이제 뭐 문의하거나 뭐 요청해야 하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어떤 경전차 운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제 위탁 운영 기간 동안 5년인데 202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어떤 도시철도 운영의 노하우 등 그런 문제의 어떤 노하우를 역량을 배양해서 김포시 산하 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시의회 김인수 부의장이었습니다.